거제시에서 5월 9일 날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을 하는 가운데 부정선거 사실을 목격하고 증거를 남긴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집은 서울이고요. 일 때문에 거제를 내려갔다가 그렇게 증인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기 참석하신 여기 애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5구 대선이 왜 부정선거인가, 그리고 우리가 5월 4일날 5월 5일날 했던 사전투표제가 왜 부정선거를 위해서 도입된 기획되어 도입된 제도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로 대통령 행세하면서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을 꼭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구 대선 부정선거 사실이 확실한 것은 제가 5월 9일 날에 오전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투표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에 진행된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표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개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개표장에 거제시 실내체육관에 사전 선거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월 9일날 투표함이 들어왔는데 먼저 사전 선거함을 개함을 했습니다. 그때 사전 선거함을 딱 개함을 하는데 과반 이상의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 투표하신 분들 아시죠? 투표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누가 투표지를 접지도 않고 그냥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접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분명히 비밀선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선거를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뗍니다. 밑에 그래갖고 사선이 찢어지겠죠. 그 일련번호를 떼어서 작은 함에 넣고 그 다음에 그 투표지를 받아서 가림막이 가려진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굴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 접어서 넣게끔 돼 있는 게 비밀선거를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면은 접힌 자국 하나 없는 용지가 한 장이나 두 장 나올까 말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전선거하면은 과반 이상이 접힌 자국 하나 없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5월 4일날 5월 5일날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5월 4일날 투표한 거는 사전투표는 5월 4일날 5월 5일날 하신 거 아시죠? 5월 4일날 하신 거는 5일간 보관을 했고 5월 5일날 한 거는 4일간 보관했습니다. 그 보관하는 기간 중에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로 누군가를 기표를 해서 일부는 졌다가 대선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접지 않고 넣습니다. 안 걸릴 줄 알고 넣겠죠. 근데 국민 중 한 사람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당장 그 선관위 직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개표를 중단하고 방송사 불러서 찍읍시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관위 개새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표 방해하지 말고 비키랍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개표 참관인이 이 일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그 과반 이상이 접힌 자국 하나 없이 쏟아져 나온 용지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사진도 남겼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5.9 대선 부정선거 또는 원복강 한번 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어서 5월 9일날 개함할 때 5월 9일날 본투표 바로 개함을 했는데 거기 용지는 다 접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안과 5월 9일 날 투표안 확실히 비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5월 4일 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손을 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에 봉인을 할 때 잠깐만 봉인 부분을 종이로 붙였습니다. 떼면은 찢어지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하면은 다 비닐 스티커로 봉인을 했습니다. 띄었다 다시 붙여도 찢어지진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도입된 게 사전투표제입니다.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하기 위한 국회의 구성원을 만들고 총선도 사전투표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5월 9일 날 문재인을 선거 조작 결과로 당선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제가 왜 문제인지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선진국에서는 원래 투표할 때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장치를 다루는 사람이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는 다 전산으로 합니다. 투표용지 예전에는 경찰의 엄격한 감시하에서 총 투표일수에 맞춰서 일련번호를 새겨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제는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줬습니다. 프린터로 하니까 무한정 인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제에 국민들이 표한 거는 다 갖다 버리고 프린터로 새로 뽑아서 다시 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아시죠? 신분증 주면 그 사인하고 날인까지 해서 확실히 누가 투표를 했는지 남깁니다. 기록을 아날로그적으로 남깁니다. 근데 사전투표제는 신분증 주면 스캔을 한번 찍 하고 그 투표를 했다는 걸 컴퓨터로 남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로 남긴 걸 그 전산장치 다루는 사람이 임의를 조작하면 본 투표일에 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복 투표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개떡같은 선거제도를 저 입법부 개새끼들 국회의원 300마리 그 다음에 사법부 이 새끼들이 묵인하고 도입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련번호가 있는 것은 일련번호를 땜으로 인해서 그 일련번호 뗀 숫자와 사인 한 사람들의 숫자를 딱 맞춰서 투표인수가 몇 명이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떼는 겁니다. 근데 사전투표제는 투표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도 선거인명부 없이 그냥 신분증 스캔하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투표인수가 선거인명부에 안 남고 전산으로만 집계가 됩니다. 몇 명이 했는지. 그러면 몇 명이 했는지 전산을 다루는 사람만 알고 그곳에 투표 참관을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전에는 투표 참관인이 알 수 있었던 거는 총 투표구에 유권자 수 딱 맞춰서 용지를 배분했기 때문에 남은 용지가 몇 번부터 몇 번 남았는지 알면은 몇 명이 투표했는지 투표 참관인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돼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언제 도입됐느냐? 2013년 1월 1일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9일에 당선되셨는데 인수인계하고 막 정신없을 때 2013년 1월 1일에 도입해서 재보선 치르고 2013년 4월 재보선 치르고 2014년 지방선거 치르고 2016년 총선 치르고 2017년 대선까지 치른 겁니다. 총 4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국민들 모르게. 자, 이런 짓을 한 것들이 지금 현 정치인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 새끼들 정치인 자격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죠? 세금 다 내시죠? 그 세금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우리가 일꾼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근데 국민이 선거권을 잃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세금만 내는 노예에게 되는 겁니다. 세금만 내면서 정치인들 먹여 살리고 공무원들 먹여 살리고 그냥 선거권은 없는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도 목적이 있었지만 이번 뭐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그러죠. 그 개헌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미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나라 왜 부정선거로 우리 국민이 선거권을 잃었는데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면 국민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국민이 세금만 내는데 무슨 주인입니까? 선거권 잃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거관리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이런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독립된 기관이라고 아시는데 예전에는 내무부 소속이었습니다. 행정부 소속이었죠. 근데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 되면서 완전 사법부 직속기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입니다. 지방의 각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고등법원의 판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같이 선관위 이 새끼들이 자기네가 임의로 투표지를 다 바꿔쳤는데 선관위에 고발을 하면은 도둑놈에게 도둑놈 잡아달라고 고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가 12건을 대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자기가 자기 살 도려내겠습니까? 절대 안 도려내죠. 자, 이게 이러한 시스템이 김영삼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정책이 이 모양 이꼴 된 겁니다. 지네들 맞대로 햇볕정책 쓰고 북한에 막 퍼주고 국민이 언제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네 멋대로 해도 되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이러한 게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개새끼를 왜 우리 국민이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 부정선거 당선자는 당선이 원인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탄핵도 안 돼요. 민간인 신분이 탄핵이 안 돼요. 탄핵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사람만 됩니다. 문재인은 무조건 국민이 들어가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청와대로 진격해서. 제가 언젠가 한 4월 아니면 5월 안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언제 서울에 오십시오. 청와대 끌어내려 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산 애국국민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국민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건 위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행세하고 있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러 국민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예.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국민이 반드시 척결하자. 문재인은 당장 청와대에서 퇴진하라.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정선거를